부안의 한 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법을 이어 소금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인내와 정성 없이는 피울 수 없는 자줏빛 소금꽃. 부안의 특별한 소금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서해 바다가 내어준 천일염으로 귀한 보석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오늘 그 부안에 그 영롱한 빛깔의 그 보석을 만나러 왔는데 예. 아니 그것이 뭡니까? 자주겸이에요. 어우, 자주겸. 아니 그 귀한 자주겸을 오늘 제가 혀끝에서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건가요? 같이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맛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이요? 네, 하루 종일. 네. 이 40여 년째 주겸을 만들고 있는 정낙현 명인에게 제대로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좋은 주겸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좋은 대나무를 준비해야겠죠. 3년 이상 자란 왕대나무를 자르는 이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간수 뺀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어주는데요. 어떻게 그냥 담기만 돼요? 네, 다져야 꼭꼭 이렇게 다져야 돼요. 이게 안 쏟아지게 이렇게. 와, 진짜로 안 쏟아지네요. 아니 몇 년 이거 하신 거예요? 30년이요. 30년 경력에 야, 이게 다지기. 자, 우리 명희님 한번. 아이고 쏟아지. 아이고. 아니 근데 저게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다져 놓으려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팔이 그냥 얼얼할 정도인데요. 힘들게 대나무에 다져 넣은 소금 이제 드디어 황토 가마에 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려 이틀 동안이나 구워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미리 굽기 시작한 가마에서 다 구워진 주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틀을. 네. 와, 제대로 완전히 와, 다 탔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부안의 보석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여덟 번 구워야 돼. 그렇죠. 여덟 번을 구운다고요? 그럼 여덟 번 구워야 아홉 번째 녹여가 나는 거야. 네, 가마에서 구워진 소금 기둥을 다시 다져 대나무에 넣고 굽기를 이제 일곱 번 더 해야 하는 거지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네, 힘들어요. 아이고야, 손도 많이 가고. 깡깡. 저 깡깡이요? 네. 아우, 다져야지.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꼭꼭 다져. 아유,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남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남편이게, 남편에게.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맞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과자 켜지지 못했어요. 열심히 잘 가세요. 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꾹꾹 다져 넣은 두 번째 소금을 가지고 다시 가마로 이동. 아니, 근데 확실히 한번 구워서 그런지 색이 다르네요. 어, 그렇지요. 끝이 보이지 않던 주겸 굽기 과정을 반복하던 중 갑자기 명인의 발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와, 잠깐만, 뭐 엄청 가마솥인데 잠깐만, 이게 뭐예요? 와, 이거 뭐 조청 끓이시는 거예요? 네, 이거 조청이 아니고 이 송진 가루를 이렇게 끓여야 돼요. 이 물 송진이 자주겸 만들 때 들어가야 이 3000도 이상으로 높여줄 수가 있어요. 가마솥에 끓인 송진을 화로에 옮겨 붓고 여덟 번 구운 주겸을 마지막으로 녹이는 작업에 돌입하는 건데요. 이 화로의 온도가 3000도까지 오르면 주겸이 용암처럼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게 소금이에요? 네. 와, 오, 정말 용암처럼 흘러내리네요. 아, 정말 신기하지요. 이렇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영롱한 빛깔의 자주겸입니다. 세상에. 아, 이게 자주겸이에요? 네. 아, 나 진짜 저 지금 너무 떨리고 진짜 설레이는 마음으로 먹거든요. 와. 구운 계란 있잖아요. 그 보통 한양기 나는 완전히 그 향기를 압축해 놓은 그런 맛이에요. 이렇게 용용시킨 주겸 액체를 굳히면 자주겸 결정이 되는 거죠.
아니 진짜 자수정 같아요. 그렇지요. 아름다운 걸 봐도 좋긴 한데 진짜 배가 고프네요, 명희님. 맛있는 요리, 건강한 요리 만들어서 먹으러 갑시다. 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많은 거죠? 추천 가죠. 미네랄 함량이 높은 죽염은 밥 지을 때 넣어주면 영양밥으로 즐길 수 있고요. 또 이 죽염으로 된장이나 간장을 담가두면 1년 내내 맛있고 몸에 좋은 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대나무 숯에 예. 돼지고기 자죽염으로 굽는 거예요. 또 모든 음식 맛은 소금 맛이 좌우한다고 하지요. 고기 구울 때, 생선 구울 때 이 자죽염만 솔솔 뿌려주면 다른 양념,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이야. 적당히 거리두기도 했고 이제 조심스럽게 마스크 벗고 이 건강한 밥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이거 뭐 화면으로는 냄새도 맛도 볼 수가 없으니 무슨 맛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어머 어머. 표정이. 네. 꽉 붙는 이게 와 이게 죽염 쌈. 아 죽염 된장. 예. 아, 그럼 또 자죽염으로 만든 쌈을 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수한 짠맛과 이 단맛도 그냥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잘 구워진 구운 계란에 맛이 이렇게 더해진 것 같아서 와 풍미가. 늘 초심을 지켜온 죽염 명인 정낙현 씨의 앞으로 바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부안 자죽염의 가치를 알아주는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또 뭔가 그 또 희망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전 세계인들이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고 그 활기를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더욱 제가 정성을 기울여서 죽염 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국민,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40여 년 한결같이 피우는 소금꽃. 건강한 소금, 자죽염을 얻기 위한 정낙현 명인의 열정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